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월러스 네. 오드웨어에서 제작이 되는 칸그라 네. 필터 퍼즐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스타일의 평범한 프렘 혹은 오버드라이브보다는 이런 쪽이 월러스랑 잘 어울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9년 서머 남쇼를 통해 공개된 월러스 오디오의 칸그라 페달은 필터와 퍼즈가 결합된 새로운 타입의 2인1 페달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월러스 오디오의 신제품들이 악기 박람회를 통해 매우 큰 호응을 얻어온 만큼 이번에 출시된 칸그라 역시 많은 매체에서 극찬을 받으며 주목을 끌었고 네.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불어넣으며 큰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이 독립적으로 온오프가 가능한 필터와 퍼즈가 결합된 칸그라 페달은 미국 세레데이 나잇 라이브의 메인 기타리스트이자 퍼즈 매니아인 자레드 샤프와 협업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고 두터운 옥타브 퍼즈, 사이키델릭한 필터 톤, 프리퀀시 부스터, 엠벨로 필터 등 다양한 유틸리티로 활용될 수 있는 페달로 광범위한 음악 장르에 활용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 필터로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퍼즈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같이 일단 뭐 프린터가 너무 이쁘네요. 지금 일단 색깔도 그렇고요. 네, 색깔도 그렇고 센스 있게 잘 만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월러스 오디오가 매년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이펙터 숫자를 보면 제품군을 꽤 많이 그러니까 가지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있는 브랜드고 저희가 아까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MXR이라는 브랜드에서 한참 다양한 이펙터들을 동일한 사이즈 찍어내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기존에 있었던 보스라든지 일반적인 스톤박스에 비해서는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양질의 사운드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대안으로 MXR들을 많이 찾았었는데 그런 느낌도 좀 요즘에 네,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 패널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필터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센서티브, 필터 컷 오프에 적용되는 민감도를 조절을 하고요. 레저넌스, 로우 패스 필터 서킷의 공명도를 조절을 합니다. 낮게 설정하면 부드러운 벨 톤, 높게 설정하면 공격적인 필터 스윕 톤을 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프리퀀시, 필터 컷 오프 프리퀀시를 조절합니다. 퍼즈 또는 다른 페달과 함께 사용할 때 톤 쉐이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저넌스 컨트롤과의 조합으로 많은 독창적인 필터 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인벨러 필터 토글이 있는데요. 인벨러 필터를 적용하거나 미적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적용된 상태, 오른쪽이 미적용된 상태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필터 바이패스입니다. 필터 이펙터를 온오프 합니다. 다음은 퍼즈 컨트롤, 볼륨. 전체적인 페달의 출력 레벨을 조절을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토글이 두 개가 있는데 미드 토글, 퍼즈의 중음역대 컨투어를 변경을 합니다. 왼쪽은 헤비 스쿱, 오른쪽은 플래트 미드. 그 다음에 모던 빈티지 토글이 있는데요. 퍼즈의 회로의 톤 스타일을 변경을 합니다. 왼쪽은 모던 스타일 퍼즈, 오른쪽은 빈티지 스타일 퍼즈. 이쪽에 보시면은 퍼즈 바이패스, 퍼즈 이펙트를 온오프 하는 스위치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프린터가 이쁜 월러스. 네, 일단 퍼즈부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드 토글은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플래터 미드로 가 있고요. 모던 빈티지 토글은 모던 쪽으로 가 있습니다. 퍼즈 사운드. 빈티지로 토글을 네, 이 상태에서 미드 토글을 한번 방향을 바꿔볼게요.
자, 요런 느낌. 다음은 이제 필터 쪽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일단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뭐 딱히 변화가 없는 것 같죠? 네, 여기. 뭐가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정말 필터적인 느낌이 많이 만져볼게요. 볼륨을 좀 높여볼게요. 자, 인벨롭 토글을 이용을 해서 인벨롭 필터를 한번. 다음은 프리퀀시랑 레저넌스를 같이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퍼즈랑 한번 같이 물려볼게요. 치는데 힘 X 빠지네, 진짜. 좀 정상적인 사운드를 한번 연출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이 한번 만져볼게요. 와, 현영님이 정말 처음으로 지금, 왜냐면 지금 굉장히 재밌는 사운드긴 한데 말 그대로 정말 효과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할 수 있고 이거를 메인 사운드로 연출하기에는 뭔가 뭔가 살짝 나사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형님이 팩탄 진행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뭔가 정상적인 사운드로 뭔가 해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어. 아우, 귀 아파서 못 치겠어요. 네. 좀만 더 하면 뭔가 될 것 같긴 해. 잠시만요.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예전에 우리 다뤄봤던 그 메리스의 오토비트 오토비트 컨트롤 가능 버전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이 너무 힘들지 않으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다른 드라이브랑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뭔가 좀 힘있게 밀어붙이는 사운드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면 일단 프리즘 부스터 같이 한번 물려볼게요.
그 섭디케이도 약간 연상이 되고 어느 정도 볼륨량이 이렇게 나와줘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그 프리를 꺼주시고 여기서 볼륨량을 한번 높였을 때 왜냐면 귀가 아프더라고요. 안 날까요? 하모닉스 이 볼륨을 지금 봤을 때 저희가 거의 끝까지 올린 상태거든요. 요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인 그러니까 기타를 효과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어떤 곡에서 메인 드라이브 느낌을 좀 이렇게 독특하게 낼 때 쓸 수 있는 정도의 볼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은 볼륨을 뭐 12시라든지 이렇게 뒀을 때 많이 작아요. 많이 작고 지금 보시면은 클린 사운드 한번 이 정도 볼륨이잖아요. 이 정도가 밸런스가 맞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죠? 그런 거는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월러스 오디오의 칸그라 필터 퍼즈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칸그라 집에 가그라 그 정도는 아닌데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그림은 좋았으나 해석이 아쉬웠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뭐든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림이라는 것도 뭐 실제로 방고우 같은 경우도 살아생전에 자기 그림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죠. 한정 대야 인기가 올라가는 건가요? 뭐 일단은 그리고 오늘 좀 운이 안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필 이제 저희가 퍼즈들이랑. 오늘 심지어 이제 톰벤더를 리뷰를 한 상황에서 지금 이걸 붙여놓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저기 원빈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일반인 봤는데 뭐 잘생긴 일반인 봤는데 네, 봤는데도 이제 오징어가 옆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여성분들이 아저씨 끝나고 나서 옆에 남자친구를 봤더니 외계인 있었다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톰벤더 이 사운드가 너무 압도적이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분명히 용도가 있을 것이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글쎄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욕심에 못 미쳤던 뒷심이라고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뭐 유니크해요. 그리고 월러스 오디오 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월러스 오디오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여러 가지 다른 페달들의 장점들을 월러스로 좀 가져와 보겠다라는 듯한 약간 프로토타입의 느낌이 강했던 페달이다. 근데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고요.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은총 씨랑 저랑 굉장히 뭐 연주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지만 이펙터 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취향에는 조금 안 맞는 이펙터였다. 하지만 기타를 들고 오셔서 사운드를 틀어보시면 분명히 마음에 드시는 연주자들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7.0 7.5 네. 월러스 오디오 치고는 다소 아쉬운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뭐 새로운 시도겠죠. 새로운 시도고 그동안 정말로 연타석 홈런을 계속해서 때려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서 나왔다면 저희가 재밌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가 월러스 오디오에 있어서 눈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엄격해진 맞습니다. 상태에서 이런 페달들을 만나니까 다소 당황스러웠다 정도로 네.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아마 월러스의 신제품들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멋진 제품들 계속해서 만들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